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늘 재미나는 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감 느끼지 않습니까? 영어 표현에 anxiety라고 합니까? 불안. 불안은 숙명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뭐다 살아가는 것이 불확실함하고 함께 가는 거니까 불안은 뭐 지울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어제 여러분 잠시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 이제 투자회사를 운영해 큰 부를 쌓은 워렌 버핏 버크셔 해스웨이 회장 여기 이제 보면은 자기가 미국에서 났기 때문에 이렇게 부를 축적하게 됐다. 가장 큰 성공 요인으로 미국에 태어난 점을 들었다. 뭐 미국 사회도 여러분들 사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홈리스 문제도 있고 뭐 그다음에 성정체성 문제도 있고 이 사회도 문제가 많지만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부를 크게 축적할 수 있던 것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 그것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자신의 잠재 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이런 발휘할 수 있는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요즘은 유튜브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방문해 보지 않더라도 아프리카 국가들도 자주 가서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참 태어난 뭐 지금 시락 시리아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도 가서 보면은 태어난 나라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미국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를 이렇게 간접체험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언어에 대한 부담 같은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개인주의가 발달된 사회고 하니까 아주 극빈자가 아니게 되면은 어린 시절부터 조금 행복하게 커져요. 우리처럼 입시나 이런 부분에 지나치게 이렇게 짓눌리지 않고 우리는 생애 전체로 이러면 힘든 것 같아요. 생애 전체가.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제가 노후 연대니까 노후 세대를 보게 되면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자산이 좀 있으면은 뭐 배당 주식을 살 수도 없고 건강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오르니까 그리고 1가구 2주택을 다 묶어 놔가지고 뭐 작은 빌라를 사가지고 뭐죠. 월세를 받을 수도 없고 은퇴한 이후도 아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게 되면은 건강보험률이 지나치게 여러분들 많이 나오지 않도록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은퇴자들 보게 되면 사람마다 형편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자산이 좀 있으면은 배당주 같은 게 투자를 해가지고 연율 한 10%나 9% 정도의 그런 배당을 받고 그것도 별도 과세를 하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여러분들 그렇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다음 학교 다닐 때는 입시가 또 치열하고 그다음 과외를 해가 다 여러분 영어도 새로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 부담도 크고 그 평생 동안 여러분들 좀 그게 하는 것 같아요.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젊은 기자분께서 영화를 보고 울었는데 동년배들이 함께 많이 영화관에서 와서 우는 것을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저리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김지원 기자께서 아마 아주 젊은 분 같습니다. 카페 2030 불안의 대물림이라는 아마 지금 한참 극장가에서 인기를 끄는 영화가 인사이드 아웃2라는 그런 영화가 아마 방영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걸 보고 김지원 기자도 울고 영화관에 왔던 사람 그 젊은 분들이 많이 울은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엔딩 크레딧가 다 올라간 이후에야 상영관을 나선 이 가운데 상당수는 내 또래로 보였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끝없이 몰아붙여온 불안에게 마음의 조종관을 내어준 스스로를 돌아봐올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한국인의 DNA는 불안이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 불안이 내재된 것이 일단 생존 경쟁이 치열하니까 치열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그걸 확대해 가면은
우리 통화가 기축통화는 아니니까.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바깥에서 물건을 원재료를 사와가지고 가공해서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남겨야 되니까.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삶이 구조적으로 여러분들 팍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외부 변수에 따라 가지고 생필수품 가격이나 농수산품 가격이 항상 여러분들 오르고 내리고 그게 심하지 않습니까? 그 태어난 나라 자체가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만한 나라에 태어나기가 힘든데 그 이렇게 젊은 분들이 힘들어하는데 그게 운명인 겁니다. 난 나라에 따라 가지는 많이 달라지니까. 거기다 또 이제 경쟁도 치열하지만 비교를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교를 해가 그게 어마어마히 또 힘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안감이라는 것이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심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구조적으로 이제 먹고 살만해진 이후에는 우리는 불안을 내버려 뒀는데 이제 이게 이제 경쟁 그다음 남과의 비교 뭐 이런 부분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태어날 때 태어나서 삶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불안감하고 동행할 수밖에 없고 항상 이런 불확실하니까 미래라는 것이. 그다음에 한국은 한국이란 나라에 태어난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더 불안감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운명인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여기 이제 이루지기 어려운 꿈을 말씀하셨는데 진짜 핵심은 내 대에서 불안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것인데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젊은 기자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제 여러분들 내보냈던 월렌 버핏이 자기가 부를 축적하게 된 것은 미국이란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익히기 위해서 엄청난 여러분들 시간을 또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시가 치열하고 취업난도 치열하고 그 위에 이런 집을 장만한 것도 치열하고 그다음 거기에다 이제 아기가 나게 되면 그 아기를 또 여러분들 제대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되고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책이나 제도가 그렇게 이런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노후가 되더라도 또 뭡니까? 예, 고민하고 힘들어해야 되는 거죠. 그게 미국 삶하고 여러분들 한국 삶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기름값이 올라가면 우리는 당장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기름값이. 거기다 또 한 가지는 정치라는 것이 중앙집중화되어 있으니까 뭐 완장 찬 사람마다 뭡니까? 나라를 뒤집는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제도가 돼 있으니까 지나치게 장난을 세금을 가지고 이러면 지나치게 장난을 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줄줄이 사탕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누가 등장하게 되면 또 얼마나 헷갓하게 이러면 세상을 어지럽힐지 그게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를 만나는 것은 그냥 운명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당에 살아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훨씬 더 우호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나 뭐 북구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좀 잘 정착된 문명화된 유럽 국가나 이런 걸 비교해 보면은 어제 나폴리가 네오 그러니까 이 저 그리스 사람들이 이탈리아 반도에 처음으로 개척한 식민지더군요. 아주 독립정신이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하고 대단히 적대적이더군요. 과거에 거의 수도가 나폴리로 여러분들 다 간주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독특한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확실히 좀 여유가 있고 낙천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나 우울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젊은 분들이 좀 사는 게 많이 힘들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 자체가 그렇게 여기다 이제 좀 정치 같은 게 조금 더 이렇게 제자리를 가게 되면은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더 잘, 더 좀 사람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공병호 TV에서 노년의 자산 관리나 이렇게 그런 부분을 방송을 내보게 되면 많이 나오는 여러분들 걱정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건강보험률이 지나치게 높아져가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고 사는 겁니다. 이제 뭐 더 앞으로 더 많이 뜯어먹으려고 할 테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